네, 자, 이번엔 그 일본 문화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자, 매주 새로운 작품을 소개해주고 계시죠. 오늘은 어떤 작품을 소개해주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에 출연하는 주인공들이 일단 눈길을 끕니다. 일본 문화, 특히 J-POP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네. 바로 아실 것 같아요. 바로 일본의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 아라시의 멤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아라시가 주인공이라면 뭐 어떤 청춘 영화, 멜로, 뭐 성장 영화 이런 거일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 황색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인데요. 일본의 대표적인 영화 감독인 이누도 이신 감독의 작품이에요. 근데 청춘 영화라고 해서 뭐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뭐 풋풋한 사랑, 뭐 톡톡 튀는 느낌의 뭐 그런 영화,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청년들의 꿈을 소재로 다룬 꿈을, 네, 네. 그런 영화입니다. 스토리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1963년이 배경이에요. 늦은 봄이고요. 도쿄 올림픽을 한해 앞두고 있던 일본이 배경이 됩니다. 일본은 그때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한껏 들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도쿄의 아사가야라고 하는 곳에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미래의 큰 꿈을 안고 모여 있었습니다. 만화가로서의 꿈을 지켜나가고 있는 에이스케, 그리고 가수 지망생인 쇼이지, 화가를 꿈꾸는 케이, 그리고 소설가임을 자처하는 류조, 그리고 유일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 청년 유지. 네, 이런 청년들이 이제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 보란 듯이 성공해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요. 몇 달도 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안 좋아진 상황으로, 더 악화된 모습으로, 초라해진 모습으로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ASK의 3평, 그러니까 3평 남짓한 방한 칸짜리 아파트에서 공동생활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뭐 변변찮은 그뭐 벌이가 없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빈둥대고 또뭐 그림 같은 걸 이렇게 좀 그리고 이러긴 하는데 돈벌이는 안 되고, 이런 뭐 이렇게 좀 지리한 나날들이 이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현실이 꿈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뭔가 꿈은 갖고 있지만은 현실에서 어떤 그런 어떤 벽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고뇌하고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근데 그 특히 이제 여기서 KSK, ASK, 니노미아가 그 니노미아 씨가 이제 주연을 맡은 ASK라고 하는 사람은 만화가로서의 꿈을 꾸고 있는데, 자신의 이제 작품이 잘 되면 우리 성공할 것이다, 많은 돈을 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현실에 나가 보니까 자기는 아동 만화를 그리고 싶은데 뭐 성인 만화를 그려야 아, 장사가 잘 장사가 잘 된다.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이렇게 다른 친구들 보다 조금 앞서서 현실의 벽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새 청년들도 점점 현실이 자기들이 바라던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그 꿈만 바라보고 가기에는 사실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러한 뭐 고도 성장기의 청춘에 방황하는 모습, 방황, 네. 네, 이런 걸 담은 영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배경이 뭐, 1960년대인데, 60년대를 살아가던 젊은이든, 아니면 지금 이게 2010년을 살아가는 젊은이든, 그 시기의 방황은, 이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씁쓸하고 힘들고, 왜 이런 고뇌를 주시나이까, 신이시여. 이렇게 얘기도 할 네. 수 있겠지만은, 젊은 세대만이 누릴 수 있는 또 특권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단칸방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모여있는 젊은이들이 딱 보기에는 좀 아무 생각 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야말로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냥 시간을 좀 허무하게 보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 공간과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게 좀 느껴지고 아름답게 그려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그 방황과 좌절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지루한 영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단칸방 안에서 젊은이들이 계속 자신의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뭔가 현실은 잘 풀리지 않고 있고, 그것이 이렇게 반복되어 그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그 영화가 끝나고 영화 크레딧이 올라갈 때그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뭐 그리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때 그 시간을 이렇게 좀 오래 간직하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순간의 어떤 일회성,
다시 오지 않을 그 소중한 순간 네. 그런 걸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영화 속에서 그런 과정 자체를 따뜻하게 좀 담아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 영화의 엔딩 크레딧을 여러분께서 꼭 보셨으면 하는데요. 네. 이 작품의 원작을 그린 유명 만화가 나가시마 신지의 그림으로 엔딩 크레딧이 꾸며졌습니다. 영화에서 느낀 푸근함을 더해주는 작품이 될 테니까요. 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속담, 영화까지 알차게 꾸며주셨는데요.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김주영 씨도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더 드려야죠. 네, 논님의 신청곡입니다. 네. 일본 노래를 리메이크한 곡인데요. 박화요비의 당신과의 키스를 세워보아요. 입니다. 네, 아, 지금 또 목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계속 괜찮으신 겁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아, 물이라도 한잔 드려야 되는데 또 네. 방송이 끝났네요. 네. 그러니까 나가서 벌컥벌컥 네. 마시고 완착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몸이 좀 빨리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감기가 근데 진짜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네, 잘 안 낫고 벌써 한 달째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빨리 회복해서 건강한 그래요. 모습으로. 더울 때 감기 걸리면 되게 더 힘들어요. 네, 맞이하겠습니다. 빨리 나으시고 다음 주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에 당신과의 키스를 세워보아요. 떠들어드리면서 김주영 씨는 다음 주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